안녕하세요. 화장을 급하고 오셨나요? 네, 아니에요. 아침에 공들여서 안 하더니. 오늘 데이트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샵에 지금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름. 안녕하세요. 황주희입니다. 우리 황주희, 지금 뭐 파트너인데요. 오늘은 업스타일 한번 제가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이브를 좀낸 다음에 오늘은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들은 지금처럼 고데기, 고무줄,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빼는 거, 꼬리빗, 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센스를 먼저 모발에 끝머리 위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지그재그한다는 느낌으로 뜨겠습니다. 손가락의 느낌으로, 빗으로는 가급적이면 포니테일 느낌을 빗으로 이렇게 쫙 빗으시면 너무 볼륨이 좀 많이 꺼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컴을 좀더 넣으시면 좋은데, 오늘은 손의 동작으로 좀 빼는 느낌으로 할 거라 굳이 빼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를 좀 바르고요. 손의 느낌으로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으로 먼저 이렇게 손을 내추럴하게 잡으시고요. 결의 느낌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요. 뒷라인 옆에 머리를 이렇게 살짝 돌리는 느낌으로 잡겠습니다. 돌리는 느낌으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서 느낌을 좀 내줘 볼게요. 그냥 덩어리 느낌인데, 한 덩어리 이렇게 좀 돌리고, 이쪽 덩어리 좀 돌리고, 이쪽 덩어리도 좀 돌릴까요? 이렇게 좀 돌리는 느낌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래서 모양을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고무줄로 자연스럽게 묶어주세요. 내추럴하게 묶으신 다음에, 이제 결처리 느낌 보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뺄까 느낌 보신 다음에, 옆머리 웨이브 넣은 그 느낌 그대로 이쪽 머리 자연스럽게 좀 잔머리 정도 뺀다 느낌으로 컬감 그 방향 그대로 잡아주세요. 어느 정도 늘지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이 정도 느낌 해서 이렇게 핀을 일단 하나 꽂아 놓을게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으신 상태에서 쭉 뺄게요. 이렇게 쭉 빼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살짝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손의 느낌에 그냥 웨이브 컬 그대로 느낌 살려준다 느낌으로 해주세요. 컬감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만져주셨으면 그대로 그냥 핀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으신 다음에 넣고 싶은 부위에 이거를 살짝 하신 다음에 쭉 뽑아주세요. 쭉. 결의 느낌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결의 느낌. 이렇게 조금 한올한올좀 뺀다 느낌으로 좀 빼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그냥 뺀다는 느낌으로만, 그 다음에 옆 라인도 자연스럽게 느낌 연출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 느낌을 다시 이용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어느 정도 모발, 이렇게 끝머리
끝머리 잡으신 다음에 이 머리 그대로 넣겠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쭉 잡으시고 쭉 빼주셨죠? 핑클 느낌으로만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느낌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니테일의 느낌에서 웨이브 느낌이 좀 한 방향으로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두툼해 보일 수 있게 백홈을 속에다만 넣어주세요. 풍성해 보일수록 머리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센스나 이런 거 살짝 바르시면서 끝머리를 이제 연결을 어느 정도까지 좀 일정하다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면 마무리는 이제 이 핑클 잡혀 있는 데 있죠? 이걸 빼신 다음에 컬감에 살짝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한 두 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하시고 살짝 이쪽도 좀 뺄까요? 내추럴하게 살짝 빼는 느낌으로 이제 또 땋는 머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스타일에서 그냥 양쪽 느낌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셨죠? 빗질 하신 다음에 따서 형태를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땋는 느낌은 그냥 세가닥닦기로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딸 때 힘을 주지 마시고 힘 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돌린다 느낌으로만 따주세요. 그리고 잔머리는 좀 빠지셔도 돼요. 빠지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하셔서 위에서 고무줄 하나 묶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또 밴딩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끝을 조금 이렇게 뺀다는 느낌으로 컬감을 조금 내주세요. 최대한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두 가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짝씩 웨이브 느낌. 이렇게 따셨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느낌을 하셨으면 양쪽의 느낌에 이제 머리카락 남으신 거 있죠? 머리카락 남으신 걸로 한 면을 돌돌돌 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마신 다음에 끝에 이 정도 있죠? 이거 남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남으신 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무줄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묶는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민라인에 좀 전에 묶었던 돌렸던 아이들로 이렇게 살짝 내려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는 느낌. 살짝 내리시면 이렇게 정리가 좀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붓가시 좀 넣어주셔서 그리고 컬의 느낌 살짝 보시면서 형태감 좀 연결해줬다 느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